리버스 공격을 시도하는 응고딘나입니다. 천천히 굴러가면서 득점. 첫 번째 득점. 트란 선수는 트란 박수를 치고 있어요. 네. 예. 트란 선수만의 특별한 박수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 아주 부드럽게. 응고딘나이 선수도 원 쿠션에 상당히 자 뱅크샷을 길게 들어갔어요. 연속 석점. 응고딘나이 선수의 경기를 보면 참 공을 친다라는 느낌보다 공을 굴린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선수예요. 네. 이번 대회 베트남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두 개 컨택이 뭐 정말 예술적입니다. 아, 짧게 올라오면서 득점. 연속 넉점. 자, 8-1을 길게 가야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연속 득점. 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네, 아시아 팀이 한번 흐름을 타니까 아, 이 강한 그만큼 유럽 선수들이 개인전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 팀 경기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결승에서 아시아 대 유럽으로 만난 그 대결이 한 네 번 정도 있었죠. 예. 네. 상당히 지금 유럽을 따라잡는 분위기인데 아직 그 마지막에 못 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또다시 들어가면서 7연속 득점. 이번 단체전에서의 만약에 승리가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아시아 선수들에게는 큰 자신감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코스 좋습니다. 탄성이 나오고 있어요. 연속 8점. 아까 허정환 선수가 20점을 따라잡히면서 점수 차이가 46점까지 났거든요. 예. 46점이면은 뭐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반도 안 된 대회가 반도 안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 이제 따라잡히는구나 생각했는데 최성원 선수, 조명호 선수 둘이서 무려 잠깐만요 14점, 21점. 그리고 지금 응고딘나이 선수도 어제의 경기력을 다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바깥으로 와. 돌리기 득점. 하이런 9개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멀찌감치 돌려서 내려봅니다. 최성원 선수가 맞아 있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조명호 선수가 핀 마이크를 차고 있네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조명호 선수가 기분이 좋아요. 이제 먼저 인사를 네. 합니다. 예. 명호 씨. 아 네. 네 요즘 성당은 잘 다니고 계십니까? 이거 마이크 뺄까요 저? 아 아닙니다. 아 4이닝 너무 멋졌어요. 아유 그 겸손함은 이제 제쳐두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주 자신 있는 모습과 된 거 아니에요? 네. 아 지금은 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11연속 득점. 와, 저거는 3쿠션으로 세리를 만드는 건데요. 네. 아 정말 포지션 플레이의 연속인데요. 조명호 선수 사구 몇 점 칩니까? 사구서 400점. 조명호 선수가 좀 분발을 해야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에디맥스 선수가 이제 반격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침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유럽팀입니다. 조명호 선수는 그 유럽 선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굽니까? 유럽 선수 중에 아무래도 그 마르코 자네티 선수랑 자 이제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고 네. 에디맥스 선수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잘 빠져나왔어요. 키스!
헬스도 빠졌습니다. 돌아서 올라옵니다. 득점. 참고로 에디맥스 선수의 하이런이 공식적으로는 26점입니다. 이거 많이 올려놨죠. 아 여기서 키스. 행운의 득점. 네. 9까지 올렸는데 1.9까지. 자 허정환 선수가 떨어뜨려놓은 에버리지를 조명호 선수하고 최성원 선수가 다 올려놨어요. 이제 아시아 팀은 거의 2점대에 근접을 하고 있고 유럽 팀은 지금 1.4 근처에서 에버리지가 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빠지는 공이었는데 키스로. 자 이제 반격에 비껴치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밀어냈어요. 잘 쳤다. 자 회전력이 맥시멈 스피드 살아 있으면 가능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연속 득점. 맥스 선수에게도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가장 까다로운 상대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디맥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란 선수도 참 저희와 의사소통만 잘 된다면 참 인터뷰 거리가 많은 선수인데 소통이 참 쉽지가 않은 게 아쉽습니다. 네. 오와. 자 여기서 올라왔어요. 득점. 역시 에디맥 선수는 특히 횡단샷에 강합니다. 네.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네. 지금이 쫙 끌려당기는 예. 모습이 보이죠? 네.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한 경로로 공이 흘러가는데요. 밑겨치기로 대회전. 네, 길게 딱 좁습니다. 좋다라는 소리가 아시아 벤치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명호 선수가 아시아 팀의 에이스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조재호 선수와 팀 월드 챔피언십 나가죠? 예. 네.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아 좀 자신은 뭐. 브라보! 자신은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조재호 선수한테 좀 업혀가는 그런 버스를 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벌어져 있습니다. 에디맥 선수 공격적으로 대회전으로 갑니다. 이야. 자, 사이를 돌아 나왔어요. 잘 쳤다. 빨간 공 비켜주고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득점. 만들어냅니다. 역시 에디맥 선수도 정말 대단한 선수임에 틀림없습니다.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포지션에서도 이렇게 득점을 만들어낸 에디맥스고요. 뷰리 선수는 내일 경기에 대한 또 서바이벌도 3 쿠션 마스터스에서도 한번 우승을 했죠. 그렇죠. 네. 끌어서 그러나 다시 키스 살아나나요? 이게 들어갔어요. 엄청난 키스샷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지금은 키스 이후에 자기 공의 경로가 전혀 바뀌질 않았습니다. 네. 되려 탄력이 더 받았습니다. 자, 원래 선수들 특히 유럽 선수들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조명호 선수가 들어오셔서 얼굴이 없어졌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몸이 닿으면서 좀 뭔가 느낌이 안 좋았나봐요. 허정원 선수의 이 얼굴이 가까이 오면서 고민거리가 될 텐데요. 그렇죠. 자, 반대편 코너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득점. 첫째로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뭔가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유럽 팀도.
끝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좋다. 자, 안쪽으로 세워 봅니다. 네, 좋아요. 도전. 바깥으로 돌리기. 키스 빠졌습니다. 득점. 연속 몇 점? 넉 점 만들면서 이번 경기 응구딘나이와의 점수를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18대 18이 됐습니다. 자, 되돌려치기까지 정확합니다. 5연속 득점. 디맥스 선수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네요. 바깥쪽으로 돌아서 지금도 정확합니다. 자, 맥스의 컨트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에 옆으로 돌리기 그 끌어치는 모양에서 몇 번 실수하면서 맥스 선수 스스로가 좀 막 자책하고 막 짜증내는 모습이 보였는데 금세 또 안정을 찾았습니다. 돌리기. 자, 키스를 빨간 공 키스 빼질 네. 못했습니다. 일단은 6점을 만들었던 에디 맥스.